5장, 사무엘하 5장, 6절 같이 보는데, 6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왕과 그 종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거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소경과 절뚝발이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저희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었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은 치거든 숙으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절뚝발이와 소경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소경과 절뚝발이는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예, 이게 그 참고로 여러분요, 그 여호수아 15장 63절을 한번 나중에 찾아서 보세요. 그러면 그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할 때 예루살렘을 정복을 못하는 미완성의 정복으로 끝나거든요. 그 얘기가 이제 여호수아에 나와 있어요. 왜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했냐?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보면요, 예루살렘은 전에 요새와도 같아요. 이전에 그 신농골짜기 뭐 기둥골짜기 이렇게 있어가지고요, 실상은 이게 높은 거예요. 이렇게 주변보다 높아요, 이렇게 산이. 높은 곳에 있는, 이렇게 높이 솟아 있는, 그런 어떤 천의 요새와도 같은 거. 그래서 이게 정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위에서는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돌던지 뭐 하면은 이렇게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정복하기 너무 어렵고, 여기에 있는 여부스라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사사시대 기간, 400년 기간 동안이나 다스리고 있었어요. 여기 정복을 못했었어요. 근데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첫 번째 했던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여호수아가 정복하지 못한 그 미완의 땅을 다윗이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군사들을 이끌고 이 예루살렘에 딱 왔는데 여부스 사람들이 놀리는 거예요. 다윗이, 너가 다윗이냐? 너가 왕이라고 하는 자냐? 올라와 봐라. 우리 가운데 있는 소경과 절뚝발이도 너를 이길 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거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여기는 정복하지 못하는 곳이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수구라고 나오잖아요. 여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이 예루살렘이 실상 이제 그 물을 얻을 수가 없는데 이 뒤쪽 옆에서 이렇게 땅을 파가지고 이렇게 파서 있는 그런, 나중에 이제 히스기야 그때 이렇게 수가 발견되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올라왔는지 아무튼 하나님께서 그 비밀의 통로를 보여주셔서 그래서 다윗이 그 통로 수구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정복을 해요. 예루살렘을 정복한 다윗이 무슨 일을 하냐면 벗개를 모셔옵니다. 벗개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와요. 벗개를 모셔오면서 이 다윗이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의 벗개가 들은 게 너무 좋아서 춤을 추는데 그만 춤을 추다 옷이 벗겨졌어요. 근데 그 미갈이라는 아내가 있어요. 미갈은 사울왕의 딸이에요. 원래는 첫째 딸을 줘야 되는데 사울왕이 다윗에게 주기 싫어해요. 죽이시라고 시기하고 질투하니까. 그래가지고, 또 다윗이 안 간다고, 아, 내가 어떻게 하니까 했더니, 첫째 딸, 원래 죽이러 한 딸은 다른데 시집 보내버려요. 시집 보내고. 그리고,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의 그 양피를 배우는, 그러니까 엄청 위험한 일을 시켜요. 근데 다윗이 그걸 해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미갈이라는 그 자기 딸을 주는데, 미갈이 있는데, 미갈이 말이죠. 다윗이 춤추다가 옷 벗겨진 걸 가지고 놀리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 얼마나 높은지 하늘 앞에 그 몸을 보이셨군요. 그렇게 했어요.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한 말은 나에 대해서 한 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한 말이라 내가 당신과 이후로는 동침하지 않으리라 그래요. 그리고 다윗이 미갈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동침하지 않아요. 그 일 후에 전쟁터에 다 군사들이 나갔을 때 다윗이 혼자 성위를 거닐면서 바세바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바세바의 그 배경에는 다윗의 그런 외로움이 있는 거예요. 자기 아내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또 같이 사랑을 나누지 못한 그런 배경들이 있어요. 참 다윗은 참 고난의 삶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그의 부모도 그를 별로 인정 안 하고 아까 그 이 골리앗 앞에서 이 형들한테 가서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 했더니 이 엘리압이 화를 막 내요. 너가 상금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이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하면서 막 해요. 다윗이 하다도 안 되니까 그래. 형한테 그런 말 해요. 아니, 제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왜 이렇게 저에게 화를 내십니까? 그렇게 말해요. 저는 그렇게 말하는 다윗의 심정이 완전히 일치되어서 느껴져요. 느껴지고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형들에게도 그렇게, 가족들에게도 그랬죠. 형들에게도. 아내에게도 그랬어요. 나중에 다윗의 인생을 보면 말이죠. 그의 자식들은 그럼 괜찮았는가?
암논. 예. 암논. 암논이란 첫째 아들이 있었는데, 다윗은 어렵게 자라서 그런지 이 암논에게 모든 걸 다 해줬어요. 원하는 대로 다 해줬어요. 그래서 이 암논은 원하면 원하는 대로 다 얻었어요. 근데 나중에 자기가 원하지 않아야 될 것까지 원하게 되었어요. 여러 부인이 있었는데 다윗에게 압살론이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어요. 셋째 아들이었는데 첫째 아들이고. 근데 이 암논이 압살론의 누이 동생을 사랑하게 되어버렸어요. 너무너무 그냥 이렇게 사랑해. 그래서 다말이라고 하는 여동생을 사랑해가지고 이 다말을 억지로 속여가지고 강간을 하죠. 아주 범죄를 하는 거죠. 암논은 원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렇게 다말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 다말이 그 심 때문에 져가지고 할 수 없이 그 몸을 더럽혔을 때 갑자기 암논이 순식간에 바뀌어서 다말을 싫어해요. 또 내쫓아요. 그래서 다말이 부탁해요. 오빠 나를 내쫓지 말라고. 나 이 수치 그대로 갈 수가 없다고 그랬는데도 비참하게 이 옷을 다 찢어가지고 내보내. 그래서 다말이 죄를 뒤집어 쓰고 슬퍼요. 압살론이 형이 그렇게 했으니까 아버지 다윗이 뭔가 해주기를 원했는데 안 해줘요. 다윗이 화만 내고 행동을 하지 않아요. 다윗이 참 잘했는데 잘하면서도 부족함은 뭐냐면 그가 적절하게 빨리빨리 조치를 하지 않는다.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녀들에서 빨리빨리 조치를 해줘야 돼요. 그냥 이렇게 미정미정 미루면 안 돼요. 아무튼 그러니까 압살론이 형을 죽여요. 나중에 죽이고 나중에 압살론이 다시 반역을 하고 반역을 해서 다윗에게 말이죠 다시 그 공격을 하는데 다윗의 후궁들이 있었거든요. 그 후궁을 이 압살론이 치해요. 그것도 성 위에서 천막을 치고 모든 백성들이 다 보라고 그런 아주 그런 거. 그 압살론을 근데 사랑했어요 다윗이. 그래서 살려달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요압 장군이 이 압살론을 삼수리 나무 머리에 걸려 있는데 그를 쳐 죽이죠. 창으로 찔러 죽이죠. 지금도 예루살렘에 여기 가면은 압살론의 무덤이 있는데 그런 걸 하죠. 아주 비참해요. 다윗은 자식들에게도 그런 것을 당해요. 그럼 그의 신하는 어떤가? 신하들도 그를 배반하고 압살론에게 가기도 하고 말이죠. 믿었던 요압 장군은 죽이지 말라고 부탁했는데도 죽여요. 나중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할 때 요압을 그냥 내려보지 말, 그냥 편안히 죽게 하지 말라 그런 유언을 하거든요. 어려움이 있어요. 다윗은 모두에게 어떻게 보면 다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고통과 아픔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도 그런 모습이 있죠. 실상 다윗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이 좀 흠이 있었지만 바세바에 대한 흠이 있었지만 그러나 실상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말이죠. 당신이 죽였습니다. 당신의 죄악을 아시도 이렇게 지적을 받았을 때 다윗이 바로 회개하지 않습니까? 바로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시편에 보면 말이죠. 내 눈물이 내 침상을 띄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엄청 이렇게 많이 울었다는 얘기지만 좀 가장도 좀 됐죠. 어떻게 침대를 띄우니까 그럴 정도로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하죠. 사울왕은요 변명하게 급급해요. 사무엘이 왜 왕이시여 이러셨습니까? 순종이 제자보다 나음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는데 이 사울은 말이죠 회개하지 않잖아요. 다윗은 회개하고 중요한 부분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솔로몬은 우리가 뭐 잘 아는 것처럼 그는 지혜를 구합니다. 이 바세바에게서 난 두 번째 아들인데 솔로몬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죠. 그리고 그는 전도서를 써요. 인생에 대한 전도서를 쓰죠. 그러나 솔로몬은 그의 지혜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그가 망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이 우상 숭배는 남북으로 분열시키는 그런 일을 행합니다. 솔로몬은 일천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했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 저는 지혜가 없고 어린데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어요. 당신의 왕을 당신의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것부터가 제가 볼 때는 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건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이제 예를 들면 우리 아이 생일이 왔어요. 생일이 와서 제가 그랬어요. 희연아 아빠가 뭐 해줄까?
말해봐. 그랬더니, 아이, 괜찮아, 아빠. 저 선물 필요 없어요. 아니, 아빠, 이렇게 사줄게. 뭐 말해봐. 아이, 아빠 뭐 돈도 없을 텐데 괜찮아요. 저는 뭐, 아빠 돈 있어요. 봐, 돈 있어. 말해봐. 사줄게. 근데 얘가 계속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아, 아빠 사주면 되니까 말해봐. 그랬더니 얘가 신중한 얼굴을 하면서, 아빠, 저는 포켓몬스터 필요 없고, 저는 피자도 필요 없고, 저는 다 필요 없어. 저는 아빠만 건강하게 내 곁에 있어주면 되는 거야. 아빠 사랑하면서 저를 만약에 안아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그러면 제가, 아유, 잘 됐네. 돈 굳었다, 야. 제가 그러겠어요? 가자! 피자 먹으러 가자! 포켓몬스터 사러 가자! 뭐, 너무너무 좋아서, 막 그러게, 이게 그런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저는 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너가 수도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내 백성을 위해서 지혜를 구하는구나. 내가 이전에도 없고 이외에도 없는 지혜를 내게 주리라. 너가 구하지도 아니한 수하부를 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실제 진짜 솔로몬은 그 솔로몬 당시 때는 금과 은이 떨어져 있어도 주저가지 않았다고 그랬었어요. 그런 부를 주고 그런 수를 줬어요. 그리고 당대에 뛰어난 지혜를 줬어요. 그런데 그 문제는 그가 그 받은 그 지혜를 가지고 실상은 차츰차츰 하나님을 잊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의 지혜가 너무나 와서 그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방법이 너무 탁월한 게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기보다 저는 자기의 지혜가 모든 걸 해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고난과 강약 가운데 있었어요. 그가 굴에 있는데 그 이 사울 왕의 군대들이 막 점점 오는 거예요. 다윗이 뭐 했겠어요? 기도했겠죠. 하나님 살리고 구해주시고 뭐 기도했겠죠. 어떻게 보면 거미가 내려와서 이렇게 치겠는데. 근데 솔로몬은 수와 부와 모든 게 다 있어서 지혜로우니까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가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에서 어떻게 했냐면 정략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부부 관계, 이렇게 사돈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돈 관계 맺으니까 안 하잖아요. 이렇게 정략 결혼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근데 솔로몬이 그 결혼을 해서 자기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건 좋았는데, 그 오는 부인들이 가지고 오는 우상들을 제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짓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을 져요. 하나님의 성전은 몇 년 동안 짓냐면, 7년에 걸쳐서 져요. 하나님의 성전은 7년이 걸리고요. 자기 왕궁은요, 13년이 걸려서 져요. 거의 두 배 걸려서 져요. 그러면은 왕궁이 더 컸겠어요? 성전이 더 컸겠어요? 예, 솔로몬이 자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왕궁이 나중에 이 성전까지도 말이죠. 우상들로 가득 차요. 솔로몬이 전도서를 썼어요. 전도서의 내용의 초내용이 인생이 헛되다는 것을 얘기해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원래 그 히브리어에는요, 그 최상급이 따로 없어요. 최상급이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급은 두 번. 최상급은 세 번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면 거룩한 건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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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말하면 그는 가장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매에게 사랑을 고백했을 때 나는 당신이 예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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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가장 예쁜 거예요. 그 여자는 거의 마음이 혼미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들으면 그런 거예요. 근데 전도서에는요 헛되다는 게 네 번 나와요. 세 번은 넘어져서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네 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솔로몬 과연 인생이 허무합니까? 헛됩니까? 솔로몬이 모든 걸 깨달아서 결국 내리는 게 헛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자기가 힘이 없어가는 걸 모르는 거예요. 느강하는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힘이 있을 때는 이 부인들을 다스렸는데 근데 자기가 힘이 점점 없어지니까 부인들은 그 어리고 젊은 여자들을 얻었으니까 힘이 없어지고 부인들은 막을 수가 없는 게. 그래서 왕궁이 우상으로 가득 차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성전까지도 우상이 가는 그런 비참한 일을 겪게 됩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여기 뭐 여러분 계시는데 남자분들은 기억해야 돼요. 부인들한테 잘해야 됩니다. 나중에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막 여자분들한테 함부로하는 분들이 계세요. 간이 큰 거죠. 제가 잘해주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거, 그 하나님이 주신 것도 또 잘 활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지혜를 구했는데, 그 지혜로 결국 자기 영광을 삼으니까,
결국은 솔로몬이 그 말년이 어려워지게 되죠. 하나님께서 솔로몬 때 다윗을 기억하여서 이 때는 나누지 않아요. 그러나 이후에 솔로몬 자식 때 왕국이 깨어지고 남북으로 나눠지는 아픔을 갖습니다. 단일왕국 시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많은 교훈들이 있다고 생각되죠. 사울왕이나 다윗왕이나 또 솔로몬왕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이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한 장 넘겨서 분열왕국 시대를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분열왕국 시대. 사울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다윗이 있었고 솔로몬이 있었습니다. 이 세 명의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이스라엘 다스림을 받다가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에는 사실상 모두 19명의 왕이 있었어요. 19명의 왕이 있었고 남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죠.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부결하고 남녀는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있죠.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르호보암이 왕이 되지만 이 르호보암은 젊은 사람이었어요. 젊어서 그래서 시장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짓는다고 백성들을 많이 착취하고 세금을 많이 거뒀어요. 그리고 세금과 그것을 많이 거뒀기 때문에 백성들이 지쳤어요. 힘들었어요. 그래서 실상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됐을 때 백성들은 기대를 했어요. 그 와서 얘기를 했어요. 좀 이렇게 우리에게 세금을 좀 감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르호보암이 좀 정치적인 미성숙해서 결국 어른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노인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기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더 강경책을 쓰게 되고 그래서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이 일이 있었어요. 솔로몬이 했던 일들 중에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우리가 이제 그 지도를 이제 그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지도를 그릴 때, 이게 대지족발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고, 갈릴리 이렇게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보면, 솔로몬이 했던 일 중에 뭐냐면, 무역 중개업이 있었어요. 무역의 일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에션갭이라고 하는 데인데, 여기가요? 에션갭이라는 데다가, 무역항을 취하고, 모든 무역의 그 부분을 독점을 했어요. 그 솔로몬이. 그러나 다윗과 솔로몬이 강성했기 때문에 이 애굽은 이 무역 중개의 모든 것을 뺏겼어요. 뺏기고 자기가 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당히 에시옴갭이라고 해서 진행되었던 이 일을 찾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는 방법이 이 이스라엘을 붕괴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정치적으로 예를 들면 이제 그 이라크에 이제 그 후세인이죠. 후세인이 전에 정권이 있었을 때 미국이 후세인이 싫은 거예요. 복잡하니까 간단히 말하면 그냥 싫은 거예요. 싫어서 어떻게 했느냐? 반 후세인 파에 미국이 많은 군사 문자와 재정금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움을 주는 거예요. 도움을 주는 이유는 그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애굽이 이 이스라엘의 이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반 솔로몬 반 르호보암인 여로보암을 지지해주고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그 군사를 보내줘서 여로보암으로 하여금 다시 이 나라를 분열시키는 그 일을 했어요. 그 이유는 여기 있는 무역 에시온갭이라고 하는 데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행했습니다. 아무튼 르호보암은 그런 미숙함에 의해서 결국은 남북으로 나눠지게 돼요. 그러나 현실적인 정치적인 상황은 남북으로 르호보암의 정치적인 미숙함으로 나눠지지만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경고하셨어요. 너가 우상을 섬기는 그것에 인해서 너의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눠지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것이 역사를 해석해야 하는 또 하나의 관점입니다. 실상은 르호범이 잘못해가지고 나눠진 것 같았지만 실상 그 이전에 있었던 솔로몬의 제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남북으로 나눠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역사 진행되어지는 것을 보면 아 그거는 그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면에 흐르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이 있고 하나님의 진행이 있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너무 절망할 필요도 없어요. 또 너무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거겠죠. 우리 그 51쪽 같이 보죠. 51쪽. 51쪽에 분열왕국의 제일 밑에 줄거리가 있습니다. 줄거리를 같이 한번 보죠. 시작. 북왕국은 줄기차게 멸망의 길로 가고 남왕국은 갈팡질팡하며 멸망의 길. 그러니까 이제 두 개 다 멸망의 길을 가는데 북왕국은 초지일간 가요. 19명의 왕 중에 괜찮은 왕이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고요. 어느 정도냐면은 이 19명 중에서 7명만 자연사했어요. 7명만 그대로 죽고 나머지 12명은요 다 살해당해서 죽거나 독살당하거나 제명에 못 죽었어요. 다 나쁜 왕이 나쁜 왕이. 유다는 좀 약간 나아요. 그래도 유다는 그 20명 중에서요 8명이 그래도 착한 왕 쪽에 불에 다윗의 길을 갔던 왕으로 분류되고 12명은 그냥 나쁜 왕으로 있고요. 그러니까 북왕국 북이스라엘은 그냥 줄기차게 그냥 멸망의 길을 가고 남유다는 선한 왕이 있으면 좀 좋았다가 남유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가는 게 있죠. 우리 52쪽 분열왕국 시대를 세 가지로 한번 나눠보죠. 시작. 왕국 분열의 이유 북이스라엘 남유다. 먼저 왕국 분열의 이유를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범죄와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한 분열. 예, 열왕기상에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여기서 보면은 이 다윗이나 솔로몬은 무슨 지파 출신이죠?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을 때 지도를 이렇게 우리가 그렸지 않습니까? 그래, 아 하고 이렇게 깨질 때 예루살렘이 여기 있는데 여리고 여기 있고 요쪽 남쪽 유다를 유다 지파가 차지합니다. 유다 지파가 그리고 이 북쪽을 전체를 이게 북이스라엘인데 이 이스라엘의 열지파가 이쪽에 차지하게 돼요. 그런데 다윗도 유다지파고 솔로몬도 이어져서 유다지파가 너무 독식하는 거예요. 너무 모든 걸 많이 갖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파가 좀 불만이 있었어요. 그 지파에서만 나오니까 그런 지파 간의 어떤 어려움 통치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반면 그런데 애굽의 바로 시삭이 이스라엘 아까 말했던 에시온게벨이라고 하는 그런 중개무역하는 그것에 대해서 독점하고 있는 왕국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반솔로몬 체제 사람들 후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 아들 르호범의 정치적인 미숙함이 결국 왕국 분열의 이유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저변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있고 북이스라엘 좀 같이 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던 불의한 왕국의 북이스라엘은요, 어떻게 보면은, 이, 여러 가지 많은 상황 가운데서 분리되어 나갔지만, 결국은 이 북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이 열등감이라고 그럴까요? 그거는 뭐냐면, 종교적인 거 있어요. 성전이 없었다는 거. 여로보암에게 있어서. 뭐냐면 이때는 마치 그 뭐 동서독이 이렇게 했을 때 처음에 왕래했던 것처럼 우리나라에게 처음에 38선 뭐 이렇게 거지고 왕래가 있었던 것처럼요. 실상은 이 남북으로 나눠지기는 했지만 서로 왕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미 이 다윗왕 때 다 하나로 같이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만큼은 그들에게 익숙한 부분이었어요. 그들이 다섯 번 제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년에 3대 절기가 있어요. 이 3대 절기에는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그를 보여야 됐어요. 그것이 그때 문화고 습관이고
생활이었어요. 이렇게 특별히 뭐 이렇게 믿음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 그렇게 했던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성전이 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에 있거든요.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내려와서 여기서 1년에 세 번은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제사 지내니까 여러 번 보니까 안 되겠거든요. 내려갔다가 무슨 말을 들을지도 모르고 무슨 게임에 빠질지도 모르니까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못 가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불만이 있지 않겠어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게 못하는 게 안 되겠어요.